안녕하십니까. 우한상식 이내호입니다. 섬인들이 본 금수완박 세 번째 영상이 되겠습니다. 이번 영상에서 썸네일은 조금 과격한데요. 이 정치권, 즉 민주당에서 금수완박을 주장하면서 내세웠던 근거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검찰이 정치적으로 편향된 그러한 수사를 많이 했고 또 검사의 권한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그래서 검사를 견제하기 위해서 금수완박이라는 법을 제정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검찰에게 모든 수사권을 뺏어서 경찰에게 이것을 준다면 그렇다면 정치적으로 편향되지 않고 공정한 그러한 어떤 경찰력이 될 수 있을까? 자, 지금부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현재 검찰 검사장급 이상 고위직 출신 학교 비율이 있습니다. 서울대가 총 47명이 이 검사장급 이상인데요. 그 중에서 7명이 제외됐습니다. 이 통계에서. 7명이 뭐 여러가지 이유로 아직 보직이 결정되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40명을 기준으로 합니다. 자, 40명을 기준으로 했을 때 서울대가 21명입니다. 52.5%를 차지하고 있는 그런 비율입니다. 그런데요, 여기서 잘 보셔야 됩니다. 경찰 고위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치안정감 있는데요. 치안정감은 경찰대가 이 7명 중에 5명입니다. 여기 보면 서울대가 52.5%인데 여기는 경찰대가 거의 7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여러분 좀 더 자세히 보면 서울대는 한 엄청나게 많은 학과들이 있죠. 그런 엄청나게 많은 학과들 다 모아서 이게 21명 52.5%라는 건데 경찰대는요 정원이 지금 약 80명에서 100명 사이 쭉 왔다 갔다 하죠. 다시 말씀드리면 서울대는 52.5% 하더라도 출신 학과가 거의 대부분 다를 수가 있는데요. 이 경찰대는 하나의 학과, 이 서울대로 보면은 경찰대는 하나의 학과에 인원도 안 돼요. 즉 하나의 학과가 안 되는 그 경찰대가 전체 경찰 고위직의 71%를 차지하고 있다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가 하면 검찰에 정치적 편향이 있다면 그것보다도 경찰의 모든 이 수사권이 넘어갔을 때 경찰의 어떤 편향성이 엄청 크게 나타날 가능성이 여기서 보이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거는 경찰대라고 되어 있지만 이것은 일반 4년제 대학으로 보면은 하나의 학과밖에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 경찰대 출신들끼리 이렇게 결합되는 그래서 정치적 편향성을 갖게 되는 가능성이 훨씬 높게 나타난다는 뜻입니다. 만약에 경찰대가 어떤 정치 세력하고 이렇게 연계가 돼서 연계가 될 경우에는 국가의 수사권 전체가 하나의 어떤 학과, 하나의 작은 대학 출신에 의해서 좌우되는 굉장히 위험한 그러한 일이 발생하게 되는 그런 구조가 현재 우리나라 경찰의 구조입니다. 여러분들 경찰대는요 전 세계에서 중국밖에 없습니다. 중국하고 대만만 이 경찰대라는 걸 갖고 있어요. 왜 그런가 하면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의 대학이 이 수사권을 전부 갖게 되면 국가적으로 정치 거기다가 정치적 성향을 띠게 되면 국가적으로 엄청난 위험에 빠질 수 있기 때문에 선진국들은 경찰대라는 걸 절대 만들지 않아요. 그런데 이 경찰대가 처음에 만들어질 때도 이러한 어떤 우려가 굉장히 심했고 반대하는 어떤 견해도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바로 이 시점에서 이 경찰대의 어떤 정치적 편향성이 극도로 드러나게 되는 거죠. 지금 바로 이 검수완박을 주도하고 있는 황운하라는 사람이 바로 경찰대 1기 졸업생입니다. 이것처럼 경찰대가 어떤 정치적 세력하고 연계가 될 경우에는 한 나라의 수사권은 끝장나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검사의 어떤 정치적 편향성이라는 것 때문에 경찰에게 모든 수사권을 주게 되면 그야말로 화살 피하려 숨었다가 폭탄 터져서 죽는 꼴이 되는 그런 경우가 발생할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경찰대 학생들은 똑똑하잖아. 그러니까 그 정도의 어떤 뭐 충분히 가능할 거야. 이렇게 황당하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어떤 시기에 어떤 사회가
어떤 사람을 똑똑하다고 인정해주다라는 기준을 만들게 되는데 그러한 기준은 사회마다 시기마다 다르게 됩니다. 예를 들면 우리 조선시대에서 똑똑하다라고 하면 유교경전을 잘 이해하고 그런 어떤 사람을 똑똑하다고 하겠죠. 지금 북한에서 똑똑하다라고 하면은 이 북한 정권에 적절히 호응하는 그런 사람을 똑똑하다 이렇게 판정하고 인정할 겁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어떤 사회가 어떤 사람을 똑똑하다 아니다 라고 판단하는 기준은 그 사회마다 다른데 그래서 그 사회에서 똑똑하다고 판정되는 그러한 사람이 과연 그 사회에 적합하게 행동을 하느냐. 여러분 조선시대만 봐도 길게 조선을 서서히 망하게 했던 사람들이 바로 그 시대에 똑똑하다라고 하는 기준에 맞았던 사람들이고 지금 중국이나 북한에서도 그 중국이나 북한을 망하게 하는 그러한 어떤 주된 세력도 역시 그 사회에서 나름대로 똑똑하다는 기준에 적합한 그런 사람들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 경찰 내에 똑똑하다고 판정되는 사람이 많이 간다 하더라도 그 사람들이 우리 사회를 진실되게 이끌느냐는 전혀 다른 문제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경찰대가 지금도 경찰 고위직에 거의 모든 권력을 장악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런 상황에서 이 경찰을 정치화시키는 어떤 국회의원 경찰대 출신의 국회의원이 등장해서 이 주도하는 이러한 어떤 검수완박이 과연 그래서 경찰한테 모든 수사권이 넘어갔을 경우에 그 경찰이 지금 검찰보다 훨씬 공정할 수 있느냐 그 문제는 굉장히 우려스러운 문제가 되겠죠. 그래서 만약에 그 황운하라는 사람이 조금만 민주당에서 기분 나쁜 일을 당했다 그러면 오히려 민주당이 그때부터 경찰의 공격 대상이 될 가능성이 아주 높죠. 이런 측면에서 민주당은 지금 당장의 어떤 위험을 회피하기 위해서 검수완박 법률을 만들자고 하지만 결국에는 그게 만들어졌을 때 자기 발등을 찍을 가능성이 아주 높은 어리석은 짓이죠. 자,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과연 검사가 정치적으로 편향성이 있다 이렇게 가정을 한다 하더라도 그것 때문에 이 검사의 수사권을 모두 뺏어서 경찰한테 몰아주겠다. 이거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화살 피하려고 하다가 폭탄 맞아 죽는 그런 짓거리를 하는 그런 거하고 똑같다는 거죠. 참고로 이 경찰대는 반드시 없어져야 되는 그러한 제도입니다. 이것이 있어서 장기적으로 이게 계속 가고 또 이 출신들이 정치화돼서 학교가 정치화될 경우에는 그럴 경우에는 우리나라 경찰 체계 전체가 하나의 학교, 뭐 작게 얘기하면 하나의 학과에 의해서 좌우되는 그러한 어떤 불상사가 생길 가능성이 아주 높은 안 좋은 제도이기 때문에 이 경찰대는 반드시 없어져야 되는 그런 제도다 이렇게 추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은 이 검수완박이라는 법률을 제정을 하기 위해서 주도하는 사람들의 면면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우리 서민들에게 엄청난 어떤 문제점을 이게 고통을 가져오는 이런 법을 주도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꼭 명심해서 똑똑히 봐둘 필요가 있는 거죠. 우선 김용민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요 지금 정상적으로 수사가 될 경우에는 스스로 굉장히 곤란한 위치에 있게 될 가능성입니다. 가능성이 아주 큰 그러한 사람이죠. 수사를 받아야 할 상당히 많은 논란이 있는데 그 중에서 좀 큰 거를 말씀을 드리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이 출국을 해야 되는데 그 출국을 막기 위해서 불법적으로 공문서를 위조를 하고 그것을 가지고 출국을 못하게 했기 때문에 공문서 작성죄 및 동행사죄 또 직권남용죄에 대해서 죄의 성부에 대해서 지금 수사를 받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무죄추정의 원칙에 의해서 아직 범죄자다 이렇게 얘기하기는 좀 어렵지만 이 사람들이 이 검수완박을 주도하고 있는 걸로 봤을 때 수사를 만약에 진행할 경우에 자신에게 상당히 불리한 그러한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라고 우리가 추론해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두 번째는요 황운하라는 사람인데 바로 경찰대 1기생이 되겠습니다. 이 황운하 의원은요 민주주의의 가장 기본이 선거입니다. 거의 민주주의는 거의 100%
간접민주주의가 시행되고 있고요. 간접민주주의는 결국에는 국민의 대표가 시행하는 그런 민주주의가 되겠죠. 그런데 그 국민의 대표를 뽑는 과정이 선거고 그 선거가 잘못됐다는 얘기는 민주주의 자체가 잘못됐다 이런 의미를 갖기 때문에 선거 개입은 굉장히 엄하게 처벌되는 그러한 어떤 법조항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것은 울산에서 경찰청장인가 하고 있을 때 그 울산 지방선거에 이 청와대의 하명에 의해서 이미 무혐의 된 그러한 사건을 선거 바로 직전에 들고 덜추어내므로서 선거에 개입했다. 이거는 일반적인 수사가 아니고 선거에 개입할 의도성이 있었다. 이런 어떤 사유로 지금 수사 대상이 되어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정상적으로 검사에 의해서 수사가 진행될 경우에는 상당히 불리한 위치에 있을 수도 있는 그런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이 이제 검사의 수사권을 뺏겠다. 경찰한테 다 주겠다. 결국에는 스스로가 경찰대 출신이니까 또 첫 번째 정치 세력화된 그런 사람이니까 경찰의 어떤 도움을 받을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제 추측입니다. 어떤 의도가 옆에 깔려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도 해봅니다. 어쨌든 간에 황운하 의원도 우리가 꼭 기억을 우리 서민들의 어떤 고통을 주는 그러한 법을 지금 적극적으로 밀어붙이는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잘 기억을 해놔야 되겠죠. 마지막으로 이수진 의원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수진 의원도 나름대로 논란이 꽤 있는데요. 이 검수완박하고는 직접적인 관계가 없는 논란이라서 저는 일단 그 부분은 다 뺐습니다. 이 사람은요 현직 판사에 있다가 그 다음에 바로 공천받아서 정치권으로 가서 국회의원이 된 사람입니다. 자신의 정치적 권력을 위해서라면 기본적인 삼권분립, 민주주의 사회에서 가장 기본되는 기본적인 삼권분립의 원리조차도 헌신장처럼 차버리는 그러한 어떤 권력에 집착하는 그러한 어떤 모습을 보이는 그런 의원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의 권력을 유지시키기 위해서 일반 서민들의 어떤 고통을 갖고 오는 그런 거에 대해서는 별로 신경을 쓰지 않으리라고 추측을 해봅니다. 그래서 이수진 의원 논란 이제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수사권 조정에 찬성하던 학자들 왜 민주당 검수완박은 반대할까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신문에 보니까 아주 형사법에서 아주 높은 아주 태도에 있는 그러한 어떤 교수 한 분이 계시죠. 그 김일수 교수라고. 저도 지금 저 2005년판 그 김일수 선생이 쓴 그런 책을 하나 갖고 뭐 늘 재미로 한번 보고 있는데요. 그분이 사실은 이 수사권 조정에 대해서 찬성을 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아는 조국 이런 사람들의 그 논문도 이 수사권 조정에 대한 그러한 논문이 2000년대 초반에 논문이 있긴 해요. 다시 말씀드리면 이 형사법 쪽에 있는 교수분들은 이 검사의 어떤 권한이 일정한 제한이 필요하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거의 모두가 찬성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민주당의 검수완박은 왜 거의 대부분의 학자가 반대를 할까?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바로 수사권 조정에 대한 당위성은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지금처럼 어떤 중국의 공안 어떤 모델을 삼아서 하는 그러한 형태는 오히려 서민들한테 더 고통을 갖고 오고 차라리 그렇게 고통을 갖고 올 것 같으면 차라리 지금 검사가 강력한 권한을 갖고 있는 게 더 낫다 이런 어떤 사고가 있는 거죠. 그래서 진짜 수사권 조정을 제대로 하려면 좀 더 깊이 있는 어떤 현실적인 실증적 자료를 조사해서 그래서 천천히 제대로 하는 게 더 낫겠다 이런 어떤 생각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수사권 조정은 찬성을 하지만 지금 민주당식 검수완박 이거는 아니다 이렇게 보고 있고 이러한 결과로 이 수사권 조정에 찬성하던 학자들도 상당히 지금 많이 반대하는 걸로 이렇게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자료를 조사하는 중에 정말 이런 쓰레기 교수도 있나 이런 생각하는 그러한 논문도 하나 봤습니다. 뭔가 하면 이런 어떤 논문이 있었습니다. 실제로 이 민주당의 어떤 의원이 이 논문을 인용해서 나불나불 하던데 어떤 논문인가 하면 이런 거였습니다. 기존의 일반 서민들은
경찰한테 수사를 한번 받고 또 검사한테 또 불려가서 수사를 받을 수도 있기 때문에 이중 수사의 위험이 있었다. 그런데 이렇게 이중 수사를 한 결과 그 결과가 바뀐 경찰의 어떤 수사와 결과가 바뀐 비율은 1.5%밖에 안 된다. 그러면 결국에는 이 이중 수사 없이 경찰에게 수사를 맡겨두면 1.5% 이 부분을 무시하고 그래서 경찰한테 전적으로 수사하도록 맡겨두면 이중 수사가 없고 이중 수사를 해야 되는 그러한 공무원을 줄일 수가 있어서 예산을 100억 정도 절약할 수 있다. 이런 미친 소리를 하는 그런 어떤 교수도 논문이라고 이렇게 또 내놓고 하는 거 보면 정말 교수들이 쓰레기가 많구나 이럴 생각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언뜻 보면 이게 되게 그럴듯해 보이지만 절대 그렇게 아니고 굉장히 위험한 사고입니다. 그게 무슨 말인가 하면 이렇습니다. 예를 들면 100명 중에 100건 중에서 1.5%가 결과가 바뀌었다. 이 얘기는요 70건 중에 한 건이 결과가 바뀌었다는 겁니다. 이것이 형사적으로는 어떤 의미를 갖는가 하면 이렇습니다. 여러분들 고등학교가 한 반에 35명 정도가 돼요. 그럼 두 반 합치면 70명이잖아요. 그럼 두 반에 한 명이 굉장히 억울한 상황이 있다는 거죠. 그런데 그 억울한 상황을 조사하지 않게 되면 그러면 선생이 그 조사에 대해서 낭비해야 될 인력이 줄어들고 그래서 선생을 한 명 절약할 수 있기 때문에 예산이 절약된다. 이따오 소리 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결국에는 굉장히 억울하게 피해를 받은 한 명은 무시해도 된다. 이런 의미를 갖게 되기 때문에 이런 통계는 형사에서는 이런 통계는 이거는 갖고 오면 안 돼요. 형사에서는 바로 그 억울한 사람 한 명을 구제하기 위해서 형사제도가 그렇게 치밀하게 준비되는 것이 형사제도입니다. 그런데 그 억울한 한 사람을 무시하고 하는 대신에 예산을 절약할 수 있다. 이건 완전히 미친 소리죠. 이런 얘기를 하는 완전히 헷가닥한 그런 교수도 가끔 보이기도 합니다. 안타깝습니다. 얼마나 권력에 굶주렸으면 그런 식으로도 얘기하는지. 자, 그러면 세 개의 영상을 통해서 서민들 입장에서 본 검수완박 설명을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에 더 좋은 상식으로 여러분들에게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